안녕하십니까. 피해자 카페를 운영하는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주식 리딩방,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가입을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투자금을 잃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식 리딩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언젠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딩방에서 돈을 잃는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실제 리딩방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직접 리딩방에 참여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껏 수많은 의뢰인들과 나눈 상담 내용들이 뒷받침된 내용입니다. 먼저 주식 리딩방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어제는 20% 수익이 났으니 오늘은 10% 수익만 내도록 하죠.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리딩방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해당 리딩 업체의 직원들이 고객인 척 위장을 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 위장한 직원들이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면 이러한 분위기에 하나하나 동조가 되고 채팅창 분위기는 결국 리딩 업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식장이 시작이 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종목의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많은 매수, 매도 사인을 어떻게 따라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딩방에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식 리딩 정보가 계속 쌓아만 갑니다. 그러던 중에 리딩방 방장이 수익 나신 분 수익 인증 부탁드립니다 라고 채팅을 보내면 기다렸다는 듯이 수익 인증 채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리딩방에 일단은 3일 또는 7일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들어온 일반 소비자들은 하루 이틀 구경만 하다가 계속 올라오는 수없이 많은 수익 인증 내용에 혹해서 결국 리딩 업체에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유료로 가입을 진행한 고객들은 따로 VIP 채팅방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입을 한 직후 리딩방에서는 주식장이 불타오르는 시기여서 그랬는지 리딩을 받은 종목들이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매수를 하라는 종목은 쌓여가는데 매도하라는 사인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나의 투자금은 부족해져 가고 매도하라는 사인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손실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과 가입을 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래도 일반인에게는 적지 않은 수백만 원의 돈을 내고 가입을 했으니까 어떻게든 주식 리딩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2개월, 3개월이 지날수록 그 손실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손실이 커져갈수록 소비자는 자신의 영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나 또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방장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러나 영업 담당자나 리딩방 방장은 이미 가입비를 내고 리딩을 진행하는 회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새로 유입되는 신규 회원들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투자할 자금은 없어지고 리딩 업체와의 리딩 가입 기간만 수개월 이상 남게 되는데 소비자는 그 몇 개월치의 가입비라도 돌려받고자 리딩 업체 측에게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돌려줄 금액이 없다, 위약금이 크다,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라는 등의 무성의한 답변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에야 결국 저에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의 경우에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렇게 환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유사 투자 자문업체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까지 소비자들을 괴롭힙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서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하게 상담만 받으셔도 개인적으로 혼자라도 이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